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아주 유명한 지휘자는요, 삶의 키워드를 단순함으로 삼았대요. 그는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은 음악 말고 가족과 요리, 지도가 전부라네요. 우리의 삶은 휴대전화를 잠시도 놓으면 안 될 것 같이 불안하고 매일매일 업무에 시달리면서 이메일도 틈틈이 자주 확인해 줘야 하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지휘자는 이렇게 말한대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요.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건 내 안에 무엇을 더 들여놓고 덜 들여놓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채워가는 일이라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마이 앤트 메리, 굿바이 데이 피처링 지선이 함께했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첫 곡이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소유, 이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사뮤가족들도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부터요. 이 마음은 왠지 모르게 때처럼 자꾸만 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줄이는 것,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뭘 더 들여놓고 덜 들여놓을지 내가 결정하고 채워가는 것에 달렸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예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9시 8분입니다. 록님께서 오늘 3위 순위 48계단 상승해서 138입니다. 순위 연연 선곡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이만하면 목에 힘 좀 주어도 되지요. 자랑할 만하죠. 라고. 네. 왜 요 글이 안 올라오나 했습니다. 저는 방송 시작 전부터 네, 이렇게 올리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록님. 네, 다음에도 한번 또 이렇게 순위 연연하는 선곡 부탁드려요. 그러하다님께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싸뮤도 들을 수 없어서 단순한 삶은 아니 되지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유, 그럼 그 얘기는 취소. 네. 날토님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아침이 좀 여유로우시다고 느긋하게 싸뮤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차 한 잔도 함께 하시죠, 날토님. 블루맨님은 날씨가 좋아서 꼭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수요일 아침이라고. 아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창밖을 보니 정말 날씨가 좋네요. 하늘도 파랗고요. 근데 좀 미세먼지가 많긴 많아요, 그렇죠? 요거 좀 조심하시고. 신청곡은 박진영과 이진아가 부른 공항 가는 길 청하셨습니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볼게요. 이 길의 끝에서 널 만난다. 이진아와 박진영이 함께한 공항 가는 길, 블루맨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상큼한 노래네요, 그렇죠? 중년 아이디님께서 출첵하시면서 오늘은 본방 사수를 할 수 있다고 음악 정거장을 기다리며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3회는요, 시와 음악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듭니다. 대금 연주가죠.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들으실 수 있고요. 뉴잉님의 연재 칼럼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롱님께서는 화요일에는 왜 본방 사수 안 하시는 건데요? 왜? 중년 아이디님께서 이런 롱님의 말씀을 잘 보듬으셨네요. 일이 있어서요. 다시 듣기 무한 반복을 한다고요 라고 해주셨고요. 엘비스 333님도 오늘 음악 정거장 기다린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음악도 듣고 시도 들려준다기에 왔습니다. 차쌤이 들려준다기에 왔습니다. 라고 그 뒤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지영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하루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메이비의 노래 그 사람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유, 정말 모두가 제자리 찾는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 저뿐 아니라 지영팬님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말이죠.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힘내세요. 메이비입니다. 그 사람.
지영팬님의 신청곡 메이비의 그 사람에 이어지는 곡은요 날토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임창정이에요. 또다시 사랑. 수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대금 연주를 하시는 그리고 시와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이죠. 차승민의 음악 정거장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봄이 오긴 했지만 네. 뭐 아침에는 좀 쌀쌀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요즘에 또 감기가 또 많이 유행한 것 같은데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시니까 춥잖아요. 스웨터를 입고 오신 걸 보니까 아 역시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러 다녀오셨고 그나마 네, 날씨가 따뜻하... 풀려가지고 그쵸?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근데 네. 그거라도 안 입으면 정말 추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요? 좀 예. 네. 시간이 되게 금방 가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몸을 쓰는 그런 일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간은 되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되게 보람찬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한바식당에 가서 제일 바쁜 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6시, 되게 짧아요. 6시 10분부터 6시 반, 6시 30분까지 딱 20분 동안 아저씨들이 거의 한 40명이 한꺼번에 오시는 거예요. 40명, 50명이.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바쁘게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엔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정리를 하는 거고. 그렇구나. 그렇게 막 힘들구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타이밍만 지나면은 조금 네, 계속 여유가 뭐, 있나요? 계속 뭐 정리하고, 예, 식기 닦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덕분에 네. 아침밥을 그렇게 잘 먹어요. 맛있죠, 그리고. 맛있어요. 거의, 제가 거의 아침밥을 거의 안 먹는 편이었는데, 네네. 예,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그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지셨나요? 아, 살이 막 찌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허기가 밀려오는 거예요. 정직한 허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허기라는 게 되게 좀 공허한 허기 이런 것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이건 정말 뭐 운동도 아닌 것이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정말 정직하게 오는 그런 배고픔이 또 진짜 되게, 그렇다. 네,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정직한 허기라는 표현도 되게 좋은데요. 저 요즘 씻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시집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뭔가 새로운 환경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시적인 순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단어 이런 문장을 좀 모으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언제 한번 또 이 방송에서 들려주실까요?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오늘은 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네. 오늘은 안주철 시인님의 봄밤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봄밤입니다. 안주철. 봄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뜰에는 목련이 두그루입니다. 두그루밖에 되지 않아도 뜰은 가득합니다.
목련은 봄밤에 몰래 꺼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걸리고 딸 아이에게 걸리면 봄밤 중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불행한 시는 오늘만은 쓰지 않고 오늘만은 쓸쓸함에 기대거나 슬픔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고양이는 제 울음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고양이는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귀를 잡아당겨서 자루처럼 길어질 때까지 잡아당겨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담아주어야 합니다. 봄밤인가요? 봄밤입니다.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해도 봄밤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살아서 길길이 날뛰나요? 봄밤입니다. 방금 들었던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떤 곡인지요? 아, 이 젠틀 레인이라는 재즈 트리오인데요. 네. 2005년에 데뷔를 했어요.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5장의 음반을 낸 그 재즈 트리오인데요. 네네. 굉장히 뭔가 들으면은 뭔가 좀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곡명이 Even the Nights Are Better. 네. 심지어 밤은 더 좋지요? 뭐 이런 느낌? 밤. 네, 그래서 봄밤입니다. 이렇게 시를 읽고.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이 또. 되는, 이렇게 좀 이야기가 샘솟는 그런 음악을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재즈 트리오는 이제 수필 같은 재즈 화법을 구사를 한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편안한데 굉장히 가볍지는 않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차승민 씨께서 가져오시는 음악들은 다 퓨전 국악이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아. 뭔가 우리 악기가 뭐가 사용이 됐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 곡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이 곡은 그렇죠? 아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에 네. 예, 또 이제 국악곡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들어봤던 시도 이제 봄밤이라는 시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봄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밤은 밤이 굉장히 기니까 네네. 겨울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봄밤입니다. 참 뭔가 좀 이제 봄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참 느낌이 새롭고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안주철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 시인? 이 시인님은 이번에 작년에 시집을 첫 시집을 내셨어요. 네. 다음 생에 할 일들이라는 시집을 처음 내셨는데 보통 저는 이제 잘 시를 또 많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 시집을 내는 분은 더군다나 잘 모르는데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님이 추천사를 쓰셨어요. 추천사를 쓴 것 중에 내가 발견한 모든 좋은 첫 시집의 공통점은 거기에 운명이 어른된다는 점이다 라고 이제 첫 문장을 쓰셨거든요. 운명이 어른된다. 네. 그래서 와, 운명이 어른된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 도대체 어떤 그러게요. 시집이길래 거기다 첫 시집이길래 이런 말씀을 적으셨나 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단숨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읽으면서 좋은 시마다 제가 이렇게 모퉁이를 다 접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이 네, 접혀 있어요. 많이 접혔어요. 네, 되게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첫 시집부터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네. 이렇게 다 모퉁이 다 접은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다시 좀 돌아가서 봄밤입니다라는 시. 네. 요거를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하나님은 언제 봄이 시작됐다고 체감을 하세요? 요즘에요? 네. 어제... 아니면은 뭐 보통 이제 봄을 맞이를 할 적에? 요즘에 느낀 거는 목련꽃 핀 걸 봤어요. 네. 그때요. 저도 그래요. 성산초등학교에 네,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목련이 싹을 꽃눈을 딱 틔울 때부터 계속 한 나무를 찍어보면서 그 네. 나무가 언제 이제 꽃피나 그걸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집은 봄밤입니다. 뜰에는 목련이 두 그루 있습니다. 두 그루 밖에 되지 않아도 뜰은 가득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목련꽃도 확 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좀 골라봤어요. 그렇구나. 네. 아, 참 그 시라는 게 뭔가 새로운 거를 다시 한번 네. 들여다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주변에 널린 사물들도 시인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네.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변하기도 하고 정말 꽃을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꽃이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차승민의 음악정거장 듣고 계십니다. 노래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요. 봄이 오는 동안 제주 소년이 부른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주소년의 봄이 오는 동안이라는 곡입니다. 아유, 참 좋네요. 좋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크 듀오예요. 네. 제주소년과 제주가 많다. 이게 그 제주인데 네네. 원래는 제주도 제주소년이었어요. 이 두 분 다 제주대학교를 나온 분이신데 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대요. 그래요? 네, 그런데 중3 때 다시 만나서 같이 밴드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출신은 아닌데 제주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같이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 2003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오늘은 좀 제가 좀 오래 전에 데뷔를 하신 분들 네네. 곡들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곡을 하게 됐거든요. 좋아요. 아 근데 되게 인연이 깊다 이 두 분은.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음악을 같이 한다는 느낌은 또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아, 참 익숙하면서도 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같이 음악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어떤 초등학교 때 유년기의 뭐 기억을 함께 네. 나누고 있는 음악 동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게시판 잠깐 보겠습니다. 날토님께서 시도 노래도 정말 좋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블루님께서는 목련 꽃망울을 보면서 봄이구나 그런 걸 느끼신대요. 저희 집 창문을 열면 앞집에 목련나무가 있어서요. 매년 2월 말쯤에 피더니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다들. 요즘 창문 열면 목련꽃이 보여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냥 집 앞에 봄이 아주 그냥 네, 가득가득한 거죠. 소소님께서도 음악 너무 좋다고 하셨고 그림나무님께서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좋다는 말씀 그리고 사도요한님께서는 첫 곡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음악 좋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주철 시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아, 그러세요? 이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좋은 시인님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 시인님이 첫 시집을 등단한 지 13년 만에 내신 거예요. 13년이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을 하면서 작품 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2002년에 등단을 했는데 이제서야 첫 시집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건 또 어떤 느낌인 걸까요? 아니, 와, 13년 네. 만에 첫 시집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내공이 어마어마하시겠네요, 정말. 내공도 어마어마한데 네. 그 욕심 없이 그 13년을 기다렸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이 꽃망울 막 이렇게 꽃 눈에서 이렇게 다듬고 피기까지 이제 봄에 돼서 이제 확 피었는데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마음에 와닿았던 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차승민 씨가 이제 안주철 시인의 시집을 보시고 네. 첫 느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냈다니까 어떤 시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네. 전반적인 그 시집을 관통하는 정서는 굉장히 좀 움츠러든 시인의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요? 예, 주눅이 좀 든 모습, 뭔가 좀 시어에서 희박해지고, 아니면 사라지고, 버려지고, 다음 생애라는 그런 시어들이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네네. 참 뭔가 좀 희망적인 뭘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가늘고 긴 어떤 근성 같은 게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음악을 하는 제 입장도 좀 투영이 되면서 뭔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공감이 되는 부분 참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유하거나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근근하지만 가늘지만 끈질기게 건강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시를 평론하신 분은 척박함 속에 근성이 있다라고 척박함 속에 네. 근성이 있다 네. 이번 생을 체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내려고 하는 힘이 가득하게 느껴진다라고 또 평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 시집을 보신다면 네. 또 하나의 또 힘을 얻으실 수가 있겠다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아니, 친구들끼리 가끔씩 네. 이렇게 농담으로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하는데 망했지만 어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님이 굉장히 좀 이번 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느낌이 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삶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좀 와 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한 번 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시집 한번 찾아보고요. 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곡 네. 소개를 짧게 해주시고 2부에서 이제 곡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네. In Life라는 곡인데요. 피리 연주자 국악기 중에 피리 연주자 가민 씨가 연주를 했습니다. 네. 이 곡을 1부 마지막으로 하고요.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